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. 창세기 37장 9절 말씀. 아멘. 한 번 더.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. 창세기 37장 9절 말씀. 아멘. 하나님께서는 때로 꿈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셔. 바로 요셉의 이야기처럼 말이야.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을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. 내일 또 만나. 안녕.